내일부터 태풍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태풍 관련주들이 이제 또 테마 시장, 주식 테마에서 이제 뜨겠죠. 여기 테마 보시는 분들 빨리 얘기해 주세요. 태풍 왔을 때, 재해 관련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 또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태풍 테마들이 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초전도체는 뭐 끝나지도 않았는데, 초전도체 끝나기도 전에 태풍까지 한번 맞았는데, 아마 이거 두개다 엮어서 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가 안 되는 것 알면서도 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여기 태풍 테마주들 중에 뭐 적정가치나 그 어떤 주식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고원더님, 함정주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 하나를 매월 공유해드립니다. 그리고 등급별로 이런 식으로 뭐 분석도 따로따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 전용 멤버십을 통해서 이렇게 뭐 현대화폐 이론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공개해드리고, 그 다음 장마감 시황. 이건 무조건 강추드리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으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꼭 성공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락률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위에 이쪽엔 천연가스 ETF들이에요. 천연가스 제가 이거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쨌든 하신 분들 없으시겠죠. 어쨌든 뭐 여기 보시면 뭐 박살이 났고, 그다음에 YN텍, 유보텍 이렇게 태풍 테마주들이 하한가까지는 아니고 마이너스 13%대를 갖다가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알면서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업튼 싱클레어의 말을 인용하면 간결하게 설명이 된다. X를 믿어야만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X가 아닌 것을 믿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무의식 속에서 뇌는 내면에 사는 작은 나에게 좋은 것이 곧 믿어야 할 것이라고 세뇌를 건다라고 되어 있죠. 대부분이 테마주나 그 다음에 작전주에서 여러분들 물렸을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왜냐? 작전주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단기간에 엄청난 차익을 바래요. 그런데 이렇게 차익을 바라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 자금을 갖다가 써야 될 이유가 있는 돈을 갖다가 거기를 투입을 해서 크게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X를 믿어야만,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떤 걸 갖다가 잘못된 자료를 갖다가 제시를 해도 사람들은 진실을 보지 않죠.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 테라사이언스 이런 것들. 테라사이언스 안 된다고 한국 지질원에서 얘기를 하고 뭐 나머지가 추정 60분이 얘기를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믿지 않고 테라사이언스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그게 문제예요. 찰리 먼거가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스쿨에서 요거 얘기했던 거 제가 인용을 해서 가져왔고요. 그러면 태풍 테마주 중에서 어떤 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이 힘들지 한번 차트랑 이런 것들 보면서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YN텍부터 보겠습니다. YN텍 뭐 13.84% 오늘 하락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1,600억. 이거 대략적으로 보시면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시가총액에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다가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27%면 이거 저평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쁜 게 전혀 없습니다. 뭐 유보율이나 그다음 BPS 자체도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배당까지 주고 있고 와 정말 좋구나. 거기다가 유통주식수도 딱 적정하죠. 55% 정도. 요런 종목 사셨다고 하면은 물렸다고 하더라도 버티도 상관없겠죠. 버텨도. 물론 이게 주가가 뭐 엄청나게 가겠다 아니겠다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사실 이거의 적정 주치가 적정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적정 가치.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주주들 중에 적정 가치를 밑에 알고 저평가인 상황에서 샀던 분들은 이번에 상승폭이 크게 나왔을 때 무조건 익절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저평가로 갔을 때 매수를 하겠죠. 왜냐면 이게 일시적인 등락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태풍 테마를 탔기 때문에 무조건 차익을 실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매출액을 가지고 있고 태풍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여기 일시적으로 매출액은 올라가겠죠. 그럼 일시적으로 올라간 부분도 여기서 어쨌든 플러스 알파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는 지금보다는 당연히 높은 게 맞을 건데 차익이 나오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13%가 떨어져 버렸다. YN텍 주가 급등. 이게 태풍 테 북상 뭐 폐기물 사업이라는 거 제가 알게 되었고, 사업의 계열을 보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 환경 서비스, 해상 운송, 뭐 골프장 레미콘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환경 서비스 부분은 크게 크지가 않아요. 보면 여기서 대부분이 해상 운송이 이게 더 크잖아요. 비중만 봐도 25%밖에 안 된다는 거알 수가 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갔을 때 생산 실적을 실제로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전체적인 부분에서 뭐 차지하는 비율이 그죠? 일시적이다, 일시적. 보시면은 이게 한25% 정도 딱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요 금액대로 해보면은 전체 합계에서. 그래서, 아, 이거는 사실상 뭐 태풍이 왔을 때 엮인다기보다는 다른 사업이 따라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를 탔으니까 갑자기 급증했을 때 여기서
잘하는 사람들은 매도를 해버린 거죠. 뭐 이 회사의 그 특별 관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뭐 오랜 주주일 수도 있고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기관 투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종목은 어쨌든 물렸다 하더라도 버티면 올라간다.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단 실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뒤에 차트 보면 뭐 또 더 나오겠죠. 유보텍. 유보텍도 마이너스 13.62% 났는데 앞이랑 완전 다르죠. 그죠? 지금 조금 이제 살아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식 그만두셔야 됩니다. 부채 비율 엄청나게 높고 유보율 아예 돈 자체가 없어요. 돈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제가 그 초등 강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 보는 거 제가 다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 보시고 그 손절할 금액을 아껴 가지고 그냥 차라리 초등 강의 들으실 분들은 저한테 초급 강의 신청을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매출액 올라가고 있고 에코라는 곳에서 뭐 지분을 이 정도 가지고 있지만 지분 부분은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진 않아요. 사업 부분 및 뭐 이런 거 보면 상하수도관, 뭐 빗물 저장 시설, 굴착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태풍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상하수도관이 뭐 파열이 됐거나 이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태풍 같은 경우에는 그럴 리는 없고 빗물 저장 시설은 미리 해놔야 되는 부분이니까 태풍이 뭐 엄청나게 데미지 줬어. 그래서 이런 걸 만들겠다, 저수조를 만들겠다 하면은 매출액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저수조 만드는 데에서 아마 유보텍이 어느 정도의 입지를 차지할지는 당연히 뭐 답이 안 나와 있겠죠. 생산 실적 및 가동률 뭐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81% 그냥 간신하게 넘겼어요. 간신히 넘긴 상태이고 나머지 재활용 부분 뭐 이런 것들 뭐 이것도 간신하게 넘겼다.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변동폭 없이 하는 건데 매출 원가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컨트롤을 못하니까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뭐 좀 흑자로 넘어오지만 아직까지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안 된다. 주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가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주가가 얼마였죠? 900 얼마였잖아요. 여기 945원. 그러면 다이소 종목, 다이소에서 우리가 명품을 사려고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자연과 환경.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보시면은 뭐 다이소 종목 역시 비슷하죠. 이것도. 그러면은 회사의 가치는 1200원. 오, 그것도 많이 쳐졌구나. 뭐 어쨌든 태풍 관련주로 있는데 이렇게 주요 주주가 데이터 테크놀로지다. 그러면 이거 뭐 관계가 없겠죠. 그리고 지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왔죠. 5.65%. 그럼 유통지수가 94%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유보텍보다 훨씬 더 나쁜 회사가 되겠죠. 주가는 올라가 있지만 시가총액 어쨌든 뭐 1000억 이 정도 되는 회사고 여기 보시면 매출액 야 이거 좀 많이 바뀌었잖아. 매출액 올라가고 뭐 영업이익률 나아지지 않았냐 그랬는데 턱걸이입니다. 턱걸이. 이런 것들은 사지 않아도 돼요. 살 거 정말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 판단해야 되는 거는 초급 강의 한번 신청해 보세요. 자, 사업의 내용 보시면은 지배회사인 당사 주된 사업은 환경생태계보건사업 뭐 토양사업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경쟁력이 없으니까 매출액 자체가 안 나오고 매출액이 안 나오니까 적자 회사인 거 기본적인 겁니다. 누구나 치킨은 튀길 수 있죠. 그런데 잘 나가는 치킨 있고 망하는 치킨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망하는 치킨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경쟁력 자체가 없어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투수블록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것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태풍 후에 뭔가 나오는 건 없다. 조경종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야 그 네 말이랑 좀 다른 게 초전도체에서 서남은 보면은 적자 기업인데도 어느 정도의 그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랬는데 그건 신규 사업 버리는 거랑 이거 이미 벌어진 거에서 깔아놓고 이제 매출을 내야 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하지 않는 게 낫다. 태풍 테마도 타지 않으셔도 오늘 우리는 마녀 공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뭐 조금 기간은 걸렸지만 수익을 익절을 했다. 그래서 이런 매수 스윙 반을 갖다가 여러분들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관심을 주시면 좋으시고 그다음 최근에 기아차 저희는 이제 매도 수익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갖다가 매도를 하고 타이밍 좋은 타이밍에 매도를 해서 이제 9% 수익을 냈다. 8월 3일이니까 지금 이제 팔았으면 조금 더 수익이 더 컸을 텐데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수익은 잘라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 뭐 고점이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빠진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여러분들 뭐 매도 수익반에 들어오실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뜨는 번호로 이렇게 연락 주셔서 매수 스윙은 매수 스윙반 그다음 매도 스윙은 매도 스윙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전문가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인가요? 저 문기현우는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인증하고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의 등기사로 재직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 여기는 태풍 테마를 타기 전에 제가 봤을 때 이미 뭔가 이제 회사 부분에서 세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리딩방에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이렇게 태풍이 오니까 미리 한번 가보자. 실적도 좋고 모두 좋잖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 관련 부분 사업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대부분 차익 물량이 크게 나온 거 여기 거래량 터지는 것까지 보시면서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거래량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여기 주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지금 뭐, 아, 이거 큰일 났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2년 전에도 봤을 때 주가가 여기 있었다는 거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물리신 분들은 좀더 버텨도 된다. 그런데 언제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뭐 뉴보텍 이런 것들은 뭐 끝났죠. 뉴보텍 이런 것들은 어쨌든 주가 자체가 엉망인데다가 매출에도 따라오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놓고 그냥 작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벌써 여기 2016년에 사신 분들은 5년 동안 버텼더니 회사가 마이너스 90%라는 주가의 차익을 볼 수, 차손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회사 이런 것들 절대 사시면 안 되고 자연광경 항상 그렇죠. 여기 보세요. 그죠? 이 등락들 보세요. 회사가 매출액이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매출액 바뀐 건 전혀 없는데, 그냥 어디가 들어와가지고 밀어내고, 이런 것들이 진짜 뭐 팔랑귀, 가벼움 이런 것들 있죠. 사람으로 치면은 뭐 여자가 어떤 얘기를 하면 와가지고 남자가 엉덩이 끌려가지고 막 팔랑팔랑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진득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경영이나 매출 부분에서도 성과를 내기에도 힘들다라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하셔서 아까 뭐 와이엔텍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 빠졌을 때 이거 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이만큼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금 테마 타서 올라올 수도 있고 애매한 부분인데 손절할 금액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여기 지금 번호 뜨는 거대로 가디언즈 멤버십 참여를 하시면은 제가 와이엔텍 같이 좋은 종목인데 시기에 맞고 왜 사야 되는지 알아야 될 안정적인 종목들 항상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금액 5만 원 정도밖에 안 받고 밥한 끼만 얻어먹겠다는 생각으로 종목당 5만 원만 받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종목들 찾지 못하시고 분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그냥 연락을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지금 이거에 물려 있고 그다음에 초전도체에 물렸다가 테마로 넘어오신 분들 복구하시기 위해서 혹은 작전주에 갔다가 2차전지에 갔다가 지금 2차전지 무너지는 거에 또 물려 계신 분들은 좀 주식 쉬셔야 됩니다. 주식 쉬지 않으면 그거 복구하려고 막 미친 듯이 계속 달려요. 폭주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내 등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아드레날린 때문에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종착지는 벽에 박아서 다 터져서 죽게 돼 있어요. 계좌 살아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한번 호흡하고 가다듬고 쉬시고 저한테 혹은 다른 전문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워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 사시는 분들은 내가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태풍 항상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